가수 강타가 오늘 4일 예정된 신곡 발표를 취소했다.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강타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곡 발표 취소 소식을 전했다. 강타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러브송, 러브상을 발매 예정이었다. 이날 발매 예정이던 러브송은 2016년 11월 발표한 미니앨범 홈, 이후 2년 9개월 만에 선보일 신곡이었다. 하지만 문란한 사생활로 논란이 된 상황 속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신곡 발표를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타는 지난 1일부터 우주환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에서 촉발된 열애설을 시작으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우주환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타와 입을 맞추는 영상을 게재 후 곧바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끝난 인연이라며 과거 연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배우 정유미와도 열애설에 휘말렸다. 특히 네티즌들은 강타가 우주환과 정유미와 만났던 시기가 겹친다며 양다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타와 정유미 측 모두 열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이렇게 열애설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어진 오정현의 폭로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정현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년 가량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온 년이니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며 강타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주환은 오정현에게 바람녀 프레임을 씌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이후 우주환은 4일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 악성 댓글, 악성 루머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결정하게 됐다며 악플러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는 4위 강타는 지난 3일 열린 SM타운 라이브 2019인 도쿄, SM타운 라이브 2019인치 토키오 무대의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서지 않았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에 비난 여론이 식지 않았고 4일 신곡 발표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결국 강타는 4일 신곡 발표를 2시간여 앞두고 사과글과 함께 신곡 발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건의 당사자와 팬들, 주변인들에게 사과하며 이 모든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활동에 대해 신곡 공개는 취소하며 뮤지컬과 콘서트 등 이미 정해져 있던 활동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관계된 모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